세계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을 국내에 수입하고 유통, 그 다음에 시공, 그리고 제가 교육까지 하고 있는 브리즈코리아입니다. 저희가 현재 나노퓨전 PPF 전문 대리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썬팅을 하는 샵들이 서서히 매출이 줄기 시작하면서 PPF를 접목해서 PPF 전문 대리점이다 하는 샵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문점이라고 하니까 시공을 맡기시게 되는데 결국 시공 후에 결과물은 거의 개인이 다이한 수준의 시공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대한민국의 PPF 전문점의 이 실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공을 오래 했냐, 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실력과 기술, 퀄리티로 얘기하자는 거죠. PPF 시공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시공 후의 퀄리티를 보면은 칼빵이 나 있다든지 필름 끝 라인이 미세하게 반듯하지가 않고 찌글찌글하다든지 필름 안에 본드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는 지렁이가 지나간 자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가형 필름 수축된다든지 황변이 빨리 온다든지 필름에 말아놓은 부분이 들뜬다든지 이런 필름들 어떤 필름이 좋은지 모르고 그냥 저렴한 필름을 사용하려는 샵들이 꽤 많아요. 저희 브리즈코리아는 모든 PPF 전문점들이 스탠다드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시공을 하실 수 있게끔 꿀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시공할 수 있고 더 매끈한 면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PPF 전문점이라고 해서 시공을 맡겼는데 시공이 전문점답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손님도 불신을 갖게 되고 주위에 누군가에게 이 시공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공점이든 전국에 많은 시공점들이 서로 똑같이 잘 해주셔야만이 PPF 시장이 커지고 높아지고 퀄리티가 더 좋아야 또 시공이 계속 늘어나고 다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PPF 필름 시공점의 실정은 10군데 중에 8군데, 9군데는 대부분 다 어깨 너머로 배운 정도의 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에 PPF 시공하는 꿀팁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보시고 일반 개인보다도 현재 PPF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께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느 부분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교육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생각이 트이신 분이에요. 내가 5년을 했건 6년을 했건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캐치를 하시고 배우시는 게 맞지, 아 내가 전화해서 창피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전화하지 이렇게 하시면은요 앞으로 쭉 퀄리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오랜 시간 PPF 시공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시공 방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시는 모든 교육도 가능하시고요. 1대1로 실습을 하고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교육비는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최소 요금으로 받고 있어요. 자동차의 광택, 뭐 유리막 코팅, 그 다음에 썬팅 시장들이 점점 죽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지고 있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PPF 작업이고요. 차들이 점점 좋아지고 차가 비싸지고 하면서 점점 PPF 시공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PPF 시공은 앞으로 이 샵들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썬팅 샵을 운영을 하시든 광택 유리막 코팅 샵을 운영을 하시든 이거를 접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하시던 거,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쌓인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시면서 추가적인 아이템으로 해서 매출을 올려라, 이게 말씀입니다. 자, 이 나노퓨전 PPF 필름과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 운영하고 있는 프로텍트 필름, 반무광 PPF 필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노퓨전 전문 샵을 저희가 같이 런칭을 해서 분점에서 홍보를 해드리고 소비자들에게 하나씩 만족을 시켜드리다 보면은 나중에 굉장히 큰 샵이 될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전문 PPF 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 브리즈코리아 나노퓨전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F 시공이 된 차량인데 퀄리티가 이 정도는 나와야 진짜 전문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공을 하든지 어떤 부분적인 시공을 했을 때 보통 PPF 시공하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부분, 퀄리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과감히 가까이 찍어서 어떻게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